조립하는 거 올려놔야 되니까. 조일 때도 조이기 전에 여기를 미리 조이는 경우가 있어요. 샘세븐 일할 때 여기를 미리 조이면 안 되고 여기를 미리 조여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 이게 손님이 어제 야 일 수고 진짜 수고한다고 흰 우유를 사준 거야 두 개를 그거 먹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하느님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왔어요 이제 설사했어 완전 죽는 줄 알았네 멈추질 않는 거 있지 멈추질 않아 지하철도 멈추지 않고 쌀 뻔했어요 어쩌면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푹 잤네 잠 되게 잘 오던데 이렇게 여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잘 비춰주세요 네. 왜냐면 세븐 뜯는 거 말려줄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힘들어 이게 힘든 거야 이게 돌리고 이질 안 하고 있어 근데 이걸 또 전동으로 조이면 다 망가지고 빠가나 버리니까 이렇게 조이고 근데 좋은 게 또 다 같은 보드라는 거 그리고 여기 네 개만 틀리고 남의 다 같은 보드라는데 오늘 뭐 어떻게 저는 오늘 손님 5시간 약속 지켰습니다 저는 그죠? 아, 네. 네. 내가 왜 그렇게 느리게 일하느냐 끝나고 확인해야 되니까 네. 끝나고 왜냐면 빨리빨리 끝내고 내일 또 오면 머리 아프니까 오늘 빨리 눈 늦게 끝나고 내일 안 오는 게 낫지 이거 빨리빨리 끝내서 뭐 하게요 그잖아 성렬이 형한테 바라고 싶은 말씀 내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저 우리 사모님 조두순이 다시 감옥에 도로 집어넣자 네? 조두순이 그쵸 그게 나는 진짜 그래 나는 그러고 또 내가 또 이제 딸아이 아빠다 보니까 나는 난 신고 안 나 그런 일 생기면 난 신고 안 할 것 같아 나는 가서 그냥 상대방을 그냥 박제시켜버릴 거다 박제 아. 아까 저거 뿌리면 저거 사모님 아니 아까 저거 뿌리면 돼 아까 저거 뿌리면 끝나요 그러면은 발기 부셔먹고 애가 안 생기고 머리가 띵이지고 내 몸이 여성화가 돼버려 저 아까 저거 확 뿌려버려야 돼 면상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뿌리 봐 이렇게 말하고 또 조인다니까 이렇게 바보같이 아. 나는 스타일이 일본 스타일대로 일하다 보니까 끝나고 보도가 남질 않아 딱딱딱딱딱 맞아 뒤에도 딱딱딱 맞습니다 보도 안 남고 다 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로 끝나고 요것도 아까 전에 이것도 뜬 거 다 네. 붙여드렸습니다 네. 아까 오셨는데 오늘 몇 점이에요? 아 이제 뭐 점수? 100점 만점 몇 점입니까? 네, 100점이죠 말 많이 했잖아요 아까 듣기 싫었고 두 분 다 밥 먹으라는 거 같아 아니요 배고파가지고 아, 아침에 못 먹고 왔어 백이 보내고 바로 온 거라 아 전 아침도 못 먹고 아 그래요? 와 왜냐면은 오후에 또 차량 오기 전까지 빨리 가야 아 그래요? 네. 그럼 말씀하시지 듣기 싫다고 말씀하시지 듣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 말씀하시지 그러면은 아이씨 됐고요 빨리 일이나 빨리 해주세요 이랬어야죠 전에 왔던 대깨물 아줌마처럼 아이씨 듣기 싫고 빨리빨리 해서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저 누나처럼 듣기 싫대 저 누나 존나 웃겨 이재명은 좋은데 자기한테 욕하지 말아달래 욕하고 싶은데 막 찢어줄 거야 막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해서 딱 끼면은 됐죠? 보도가 짠! 아. 다 맞아요 아 이걸 재떨이로 활용하셨구나 아니 그러면은. 그게 아버지가 옆에서 샜나봐요 아. 누나 닦아드릴게요 닦아드릴게요 이거 아. 이걸 재떨이로 활용하셨네 기침 아까 왜 안 하세요 또 기침 계속 해줘야지 담배 좀 끊어주세요 부탁이에요 네. 오래 사셔야지 건강하시고 직업이 담배 피는 직업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떤지 낀 게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이 차가 되게 이 차단 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차가 되게 고급져 이게 내장재가
이게 세븐 뭐, 뭐 세븐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파이브 쓰리는 별로야. 내가 봐도 세븐이 제일 좋아. 뭐 깨지질 않아. 그리고 그 차 있죠. QM5 그것도 죽여. 아, 크로스오버 차량 마지막에 나온 거. 됐네요. 잘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몬스터 8S 껴드리고 여기서 8S 껴드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 빠르고 쓰기 편한 아틀란티도 입니다. 여기서 8S를 안전을 위해 그리고 여기서 안전벨트를 착용해 정보 주십시오. GPS가 겁나 많이 잡힌다. 이래서 파인드랩 쓰는 거예요. 어? 개돼지들이 달기 귀찮으니까 파인드랩 안 껴주고 막 그러는데 그 귀찮으니까 일하는 사람이 귀찮거든 사실. 그리고 이제 여기 멀티박스는 여기다가 이렇게 빼드렸어요. 예? 어? 아니에요. 왜요? 왜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 밝힐까봐. 오빠 민식 될까봐. 아, 잘 꼈죠, 작업. 여기다 이제 트립이 뭐냐? 트립이 뭐냐면 딱 누르면 딱 하고 화면이 뜨는 거야, 이렇게. 이 트립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옆으로 옮기고 막 개결병 하는데 트립을 여기서 띄우는다는 게 이게 좋고. 예,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블루투스 맞추는 법. 이걸 눌러요. 누르면 전화 설정 뜨죠? 여기서. 누르고 화면을 띄우면 여기서 뜨지요. 네. 여기서 이걸 엔터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전화 설정 시스템 블루투스 연결. 아. 연결해서 누르고 여기서 이제 전두환 장군님 이렇게 맞췄었다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여기서. 네, 이렇게 해서 비어 있으면 눌러주고 핸드폰에다가 이제 비어 있음, 비어 있음, 뭐 예를 들어서 비어 있음. 비어있음. 비어있으면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오디오 접속 말고 휴대전화 접속을 눌러줘야 돼요. 어. 이거 아까 좀 헷갈렸는데, 네네. 휴대전화 접속을 해줘야지 전화도 되면서 핸드폰이 연동되는 거예요. 어. 누르면 핸드폰에서 이제, 내 핸드폰에서 이제 얘를 인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샷건 때나 왜 꼈느냐. 자, 보세요. 샷건 때나를 왜 꼈냐 이 양반아. 딱 그랬다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자, 어? 당신 샷건 때나 왜 낀 거냐. 쇼한 거 아니냐. 전 쇼를 할 줄 몰라요, 참고로.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봐봐요. 교통 이거 보호하다가 좌대면 네 책임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 화면에. 예. 네. 잘 나오잖아 이게. 이게 근데 만약에 봐봐요. 이게 DMB 봐봐요. DMB를 여기서 채널 검색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돋보기 누르면은 채널 검색이 되는데 여기서 봐봐요. 개돼지 모양 이라면은 어떻게 된다. 필름에다 끼면 하나도 안 잡히는데 이게 봐봐요. 7개 11개 15개 다 잡힌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DMB 안테나를 만약에 개돼지 모양 필름 껴주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도 안 잡힌다. 막 두수수 끊기고 막 그냥 승질 나는 거지. 예. 봐봐요. 이제 사모님 봐봐요. 뒤에 키면 여기 여기 써있잖아요. 뭐라고 써있냐면 자, 운전자 사고 나면 다 네 책임이다. 네. 이거예요, 지금. 어. 운전자 보지 말아라. 다 네 책임이다. 얘네가 책임에 피하고 있네. 자. 아시겠죠? 이렇게 딱 끝내고 어떻게 너드릴 게 안 보이게? 네. 네. 그리고 뭐 지나다 한번 들리면 또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아, 네. 네. 가깝네. 좀 그 사는 지역은 좀 나아졌나요? 네. 그 동네는 박원순 좋아했나? 오세훈 좋아하나? 아. 이 동네는 박원순 좋아하기 때문에 이 동네는 발전이 안 돼. 박원순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립대나? 뒤져버린 될 거 아니야. 그리면 뒤지면 될 거 아니야. 뭘 그리워. 지 딸내미 손주 안 맺힐 거 아니야. 박원순한테. 그쵸?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여러분 뭐 산다면 세븐 사세요. 세븐 보면 이쪽 자동 시트에다가 여기 깨진 거 원래 깨진 겁니다 이건. 알죠 이거? 이거 원래 깨져 있던 거예요 이거. 예. 아까 그거 주실래요? 좀 딱 갖고 올게요. 아까 예. 이거 필요 없죠 이건? 예, 이거는 네. 그리고
샷건 때나 달아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달았었다는 거야. 카메라 여덟다는 거지. 엘리. 야 카메라 잘나지 않았습니까? 멸공! 이 아저씨 호남보수 아저씨예요. 이뻐해주세요. 호남보수 아저씨. 잘 살면 보수될 수밖에 없는 거야. 주로 못 사는 새끼들이 좌빨라 하고 앉아 이제 거지 새끼 거지 같은 새끼들. 또 오신 거 진짜 아, 후회 안 하시죠? 네.